외래어, 신조어가 많아지면서 정보 소외계층이 생겨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기사와 뉴스를 통해 자주 드러난 봤지만 어떤 뜻인지, 무슨 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용어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 특별기획 경제야 한글에. 어려운 용어 때문에 경제와 거리를 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주목해보자. 최근 우리의 일상과 공공생활에서 영어 등 외래어가 우리말만큼 흔히 쓰이며 불편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외래적 언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함께 소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경제야 한글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어려운 경제 용어를 순화할지 이원호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이번에는 어떤 용어들을 설명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유통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케어푸드와 플리마켓,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들어보곤 했던 단어들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상황에서 쓰이고 있나요? 네, 환자나 유아, 노인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력이 없거나 치아가 안 좋아서 또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는 없어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영양을 종합적으로 보충해주는 맞춤형 음식을 케어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돌봄식 또는 돌봄 음식으로 바꿨을 수 있겠는데요. 씹고 삼키기 편하도록 딱딱함을 조절한 깍두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두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나 건강기능식품, 저탄수화물 과자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케어푸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MZ세대들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굉장히 건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CJ프레시웨이나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같은 식품 기업들이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를 설립하고 관련 투자를 크게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오는 2025년에 3조 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단어, 플리마켓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론칭, 미닝아웃, 콜드체인 이런 단어들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말로 충분히 대체되지 못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플리마켓은 사례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말인 벼룩시장으로 충분히 바뀌어서 사용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어로 된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어의 유래는 벼룩이 들끓을 만큼 낡은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판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요즘 벼룩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중고 물건만 주로 거래된다기보다는 뭔가 아기자기한 장식용 소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이렇게 대형마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널리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벼룩시장을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이런 기관들이 플리마켓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 만큼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자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라이브 커머스는 무슨 뜻인가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의미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상업을 뜻하는 커머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역시 실시간 소통 판매라는 우리말로 바꿨을 수 있겠는데요. TV를 통해서 진행자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홈쇼핑과는 다르게 실시간 소통 판매는 양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판매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옷을 파는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품 안감 재질 같은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채팅으로 옷 안쪽 좀 보여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진행자가 이것을 보고 아, 옷 안쪽이 궁금하셨군요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구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실시간 소통 판매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 케어푸드, 플리마켓,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돌봄 음식,
벼룩시장, 실시간 소통 판매라는 표현이 의미도 더 가깝게 와닿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우리말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어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